너뭐 타고 왔니? 하게 되면 내 신발 타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발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성하게 되면 600년 고려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수도였던 곳입니다. 자, 현 시대에는 개성공단이 등극해서 새로운 역사를 아로새겼던 그런 곳인데요. 개성공단이 개성에 들어옴으로써 개성사람, 즉 이제 섬과도 같은 개성시내에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성공단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저 같은 사람은 개성공단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혜택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개성공단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2003년도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고모가 첫 회사인 바로 리빙 회사에 다니기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 저희 고모네 회사 사람들은 거의가 다 리빙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밥 주고 국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을 솔로몬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스댄 제품 이런 것도 많았지만, 개성공단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기술이 들어와서 개성 사람들의 염은 그 손끝으로 만들어진 그 스댄 제품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나왔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엉덩이에다 차고 나오기도 하고 허리춤에다가 밥주걱 넣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2007년도 여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학의 수업은 아시다시피 정말 빡시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성으로 가르치는 북한의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런 이론과는 달리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무엇이란 하게 되면 거기에 무조건 이제 확정을 짓는 답의 형태로 이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교육을 받는 때였는데, 제가 그 당시 교육을 들으면서 정문에서 보초가 누가 찾는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나토코도 모르는 아주 낯선 사람이 한 분 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 성함을 들먹이면서 또 너의 아버지가 이렇지 않았냐, 너네 아버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인 바로 이 리빙 세트였습니다. 냄비를 비롯해서 뭐 스텐 조그만 그릇, 큰 그릇, 밥 그릇, 국자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세트, 이게 한 반마대 정도 되는데, 반마대 하게 되면 그게 수십 킬로가 나가거든요. 20, 30킬로 아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가서 가져와야 된다. 개성의 중심거리인 남대문거리라던가 이런 곳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는 최고로 이제 높은 건물이 20층짜리 아파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20층 상당히 북한에서 봤을 때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낼 건데, 자,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층에 가게 되면 저보고 아버지가 이제 맡겨놓은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아버지인데 저에게는 하늘 같고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그런 아버지였으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그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저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 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뭐 자전거 없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가 이제 곧 교통수단이라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너 뭐 타고 왔니? 하게 되면 내 신발 타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아스팔트 길, 정말 딱 포장된 그런 도로인데, 북한은 고갯길, 돌부리길, 흙길, 도로가 정말 포장되지 않은 이런 비포장 도로를 걷다 보니까 신발이 견디겠습니까? 누구라 할 거 없이 신발은 거의 앞에 압축이 거의 다 입을 쩍 벌리고 나 던주세요 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신발이 없이 살고 정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빠른 이 교통수단은 집집마다 선망의 대상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집들에서는 자전거, 뭐 구루마라던가 이런 거 있는 집들은 되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 자전거를 빼앗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접근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사람을 보는 눈이라던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라던가 이런 것이 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제 왕성하게 번져질 때는 아마도 사회에 나와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이렇게 진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보는 눈이라던가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단순했던 것이죠. 제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11층에 올라갔어요. 제가 같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제가 노크를 했죠. 똑똑똑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한참 있다 뿌디디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북한에도 좀 뭐라 그럴까 잘 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몸집이 아주 상당해요. 아주 푸짐합니다. 자, 이런 푸짐한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 눈을 비비면서 눈곱을 딱 뜯더니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리빙 세트 이렇게 맡겨놓은 거 있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제품을 이랬더니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요? 뭐 시장 책임에서 전해나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시골에서 이름 모를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암흑에다 라고 하면서 말했더니 아,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현듯 스치는 이 생각이 사기를 맞았구나. 가나서 끼우고 나를 협잡을 쳤구나. 그래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점처럼 보이던 그 사람과 자전거의 반짝반짝한 그 스텐 그 반짝이는 빛마저 없어진 거예요. 맞지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은 제가 11층까지 올라간 사이에 자전거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아니면 이상차기를 기억을 했겠어요? 아이를 알아요? 사는 곳을 알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집을 못 들어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던 저는 고모네 집에서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자니 기숙사에서 주는 밥을 먹기 싫었고 고모네 집에 가다니 또 이제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밥은 밖에서 해결을 하기로 하고 잠은 또 동료의 그 기숙사에서 잠을 잤죠. 그랬는데 그때 먹어본 정말 희한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커피를 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라떼라던가 달고니아, 흑당 라테를 비트해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믹스커피 하나가 밖에 없어요. 자, 심지어 그 믹스커피도 없어서 못 먹는 아주 선망과 그리움의 상대죠.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개성공단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고모가 저에게 먹으라고 줬던 그 초코파이를 알려서 먹느라고 어떻게까지 먹었냐면 초코파이 하나를 커피포터 있지 않습니까? 가등불을 해가지고 물을 절반 채워서 닦아서 놓고 이제 끓였어요. 자, 말이 커피포터지 사실 북한에는 커피포터를 아무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전자 입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바로 그런 거 바로 그 재래적인 주전자에 이제 탄불에다 올려서 거기다 이제 부글부글 끓였어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그렇게 먹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딱 끓여서 먹어보니까 무슨 맛이 나냐면요 라떼 맛이 살짝 나기도 하고 믹스커피 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줄인 배를 달래기 위해서 제가 먹었던 초코파이를 끓인 물 그때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맛있던 초코파이 물 요즘에 제가 그 믹스 커피를 먹으면서 종종 그 맛의 음미를 가만히 이제 느껴보곤 하는데 그때 그 믹스 커피가 많이 있었으면은 따뜻한 물만 있으면 아니 찬물에라도 이렇게 풀어서 그냥 후루룩 마셨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즉 일주일 동안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곱이 많아서 기름기가 많이 지다 보니까 아무리 굶겨놔도 이제 좀 빈혈이 나오고 그렇지 북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알 하나를 먹었을 때의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볶은 옥수수 하나를 먹었을 때의 그 능력이라든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을 때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수치가. 그래서 그때 초코파이 하게 되면 또 뭐 아주 대단했던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먹고 기운을 내서 시험을 보고 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개성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정말 행복한 개성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지옥의 삶을 또 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단을 했지만 북한이 아예 그 통로를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멋진 최고급의 기술력과 우리 북한 주민들의 그 야마닥친 손끝으로 함께 합영이 돼서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의 멋진 상품, 최고급 상품들을 세상에 내놓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